안녕하세요, 장동훈입니다. 가문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문 번아웃 지금은 좀 많이 하시죠? 근데 초창기에 개발할 때는 참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보시는 화면에 이것들이 이제 가문 번아웃 했던 샘플들, 제가 이제 예전에 모아놨었던 것들인데요. 가문 번아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면이랑 폴리랑 섞여 있는 CVC 갖고 많이 하거든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셀룰로즈랑 신세틱이랑 합쳐 있어서 그렇게 콤방으로 되어 있는 원단을 주로 사용해야만 되죠. 초창기에는 이제 표면은 면이고 뒤에가 이제 폴리가 섞인 원단을 사용해서 토탈로는 CVC인 원단인데, 사실 그런 원단을 써서 가문 번아웃을 하면 표면이 전부 다 면인 것들은 다 타버려서 다 뭉개지죠. 그래서 조직이 뭉개져서 좀 그런 건쓸수 없었던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잘 구분하시는데, 이제 패브릭 번아웃이랑 이제 가먼 번아웃이랑 모양도 많이 다르고 특성도 좀 많이 다르죠. 패브릭 번아웃은 일정하게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컴포지션이라든지 웨이트 관리가 좀 용이하지만, 가먼 번아웃은 모양도 좀 내추럴하게 워시된 정도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포지션이랑 그다음에 중량도 좀 많이 변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아시는 거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가먼 번아웃했던 모양 샘플들 사진이고, 오른쪽에 것들이 패브릭 번아웃한 걸로 만든 제품입니다. 가문 번아웃을 할때 폴리 사이드랑 면 사이드랑 있는 것 중에서 면 사이드를 염색을 한 것들은 번아웃하기 전에는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데, 번아웃하고 나서 면이 다 타버리면 폴리만 남아서 이렇게 좀 화이트한 폴리가 올라오죠. 초창기에는 이런 샘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진행됐고, 바이오들도 이런 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있는 샘플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샘플들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샘플들이 결례도가 좀 좋지 않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는 급수들이 괜찮지만 웻 결례도들이, 순마찰 결례도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거는 번아웃의 특성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 사이드 가문 번아웃이 좀 대중적으로 많은 수량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뭐 몇몇 그걸 선호하는 브랜드에서만 좀 선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면 사이드를 염색을 해서 번아웃하면 이런 가루가 떨어지고 결례도가 안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빨고 나면 모양도 좀 많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디스클레이머 태그를 좀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대부분 디스클레이머 태그를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폴리사이드를 염색을 해서 번아웃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폴리사이드를 염색한 원단으로 가문 번아웃을 해서 샘플을 보여줘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세계 최초로 트라이를 한 거죠. 그 제가 이제 셀렉한 칼라 그대로 바이한테 셀렉이 돼서 벌크까지 진행을 해서, 그것들이 요즘과 같이 번아웃을 많이 하게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폴리사이드만 염색을 해서 칼라를 맞추고 이런 작업들을 원단집에서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칼라 매칭을 좀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칼라들은 좀 양호한데, 영업부에서도 폴리사이드 염색을 해서 원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사실 면 사이드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색깔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칼라칩이랑 원단이랑 색깔이 안 맞는다고 컴플레인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칼라칩이랑 폴리, 벌크에 폴리가 염색된 거랑 칼라 안 맞아갖고 효과가 좀 달랐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예, 번아웃 프로세스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번아웃 용액을 만들고, 번아웃 약품이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섞어준 다음에 옷을 번아웃 용액에다가 잘 적십니다. 그래서 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큐어링 챔버에다 넣고 이렇게 140도로 이렇게 가열은 안 하고요. 앞에 슬라이드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소듐 바이설파이트라는 케미칼을 썼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패브릭 번아웃 할때 쓰는 케미칼입니다. 그거는 온도를 높여줘야지만 면이 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사실 워싱 공장에서는 원래 그걸로 하려고 초창기에 했었던 공장에서 발주를 했는데, 워싱 공장에서 온도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서 그걸 못하고 부득이하게 황산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저는 모르고 초창기에 벌크 오더 할때 생산이 안 나와서 이제 그거를 잡아주러 갔다가,
소디움 바이설파이트를 못 쓰게 되고 황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황산으로도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을 좀 잡아줬었죠.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만, 여담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큐어링기로 안 가고 건조기에서 다 태우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큐어링까지 끝난 것들을 중화를 해주고요. 중화를 잘 해줘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건조하고,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번아웃의 특성상 이제 가루가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루를 쿨드라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없애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사기, 봉정제 가면 이런 제사기들 있는데요. 없는데도 있지만, 이런 걸로 가루를 잘좀 털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아웃이 가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번아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면이 타니까 폴리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면사이드를 염색하면 점점 더 화이트해지는 거고, 폴리사이드를 염색하면 점점 더 폴리사이드 색깔이 많이 보여서 진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초창기에는 좀 쉐이드들이 많이 좀 벌어졌었죠. 번아웃 할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작업을 했었던 건데, 얘네들은 순서대로 잘 문제없이 이제 쉐이드도 생기고 그랬는데, 얘네들, 이 오른쪽 사진은 초록색을 보면 봉사가 많이 돌았어요. DTM으로 초록색에 맞춰서 봉사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번아웃을 하고 나니까 봉사 색깔이 많이 돌았죠. 그 다음에 얘는 원단 컬러도 돌았어요. 그래서 뉴슬라이드에서 원단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면, 염료가 샘플을 하시다 보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 산성 조건에 취약한 염료들이 있어서 번아웃 하면서 원단 색깔이 이렇게 돌 수도 있고요. 또 얘는 지금 어느 정도 황변이 간 거예요. 번아웃을 너무 이제 강하게 하면 이게 면이 타야지 되지만, 낮은 온도에서 타면 면이 그냥 타서 수세하면 없어지지만, 너무 높은 온도로 태우면 황변 현상이 생기죠. 재가 생기는 것처럼 황변 현상이 생겨서 색깔이 좀 돌아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칼라가, 면 사이드 염색한 칼라가 돌기도 하지만, 이렇게 황변도 생길 수 있고 봉사도 변할 수 있고, 봉사 변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옷은 번아웃이 좀 많이 됐고, 이 옷은 번아웃이 좀 적게 됐거든요. 근데 이 옷은 번아웃이 적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색깔이 많이 돌았어요. 얘는 좀 적게 돌았고, 이것도 같은 옷에서 어디는 봉사가 색깔이 안 돌았고 여기는 봉사가 색깔이 좀 변했고, 봉사 색깔이 번아웃에서 변하는 이유는, 폴리를 염색할 때는 130도의 고온 고압에서 염색을 해야 되는데, 봉사는 정식으로 원단하는 염색하고 좀 다르게 간이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아닌 이상 결뢰도도 문제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번아웃을 할 때는 산성의 높은 온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폴리를 염색하는 조건도 산성의 높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염액이, 폴리 그 염료 입자들이 이제 쉽게 고착되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될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사업체에다가, 지금 발주하는 봉사는 번아웃에 쓸 거니까 결례도가 문제없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주한 봉사도 벌크를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번아웃을 테스트를 해서 봉사 변색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봉사 업체에서 그럴 리 없다, 우리는 똑같이 염색한다, 워싱의 문제다,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들 다 인식을 하셔갖고 번아웃에 문제없게들 많이들 공급해 주시고요. 네, 공급해 주시는 업체가 전체는 아니고 뭐 대부분 문제없게 해 주시지만, 조금 더좀 선별적으로 그 업체를 골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쉐이드도 많이 벌어지지만, 폴리사이드가 칼라가 어떻게 염색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원단의 그 가먼트 워싱한 이후에 캐스트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은 면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칼라를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폴리사이드가 어떻게 염색이 되어 있는가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맞추는 거는 원단에서 염색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 워싱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번아웃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단을 발주를 할 때, 원단을 발주했을 때 랩딥이라든지 벌크를 받아서 이것들을 면을 다 태워서 폴리사이드가 칼라칩이랑 맞게 염색이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딥을 받았을 때 그렇게 폴리사이드 염색
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을 다 태우는 거는 원단집에 요청하시면 되지만, 번아웃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랩딥처럼 번아웃을 이제 적당하게 해서 바이한테 보내서 컨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랩딥 받으신 거를 이렇게 크다랗게 받아서 가먼트에다가 눌러받기로 해서 번아웃을 통으로 해서 뭐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샘플이랑 벌크랑 차이가 났었던 거거든요. 이 당시는 사실 비포로만 봐서는 차이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민감하게 보지 않아서 초창기에는 샘플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벌크는 이렇게 나와서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케이스를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은 스탠다드를 놓고 폴리사이드가 이렇게 염색이 됐었던 거죠. 이거 확인을 계속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샘플하고 벌크에서. 그다음에 가몬트가 들어왔는데 이제 봉제공장에서 이 폴리사이드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면 사이드만 본 걸로 봤을 때 비슷하니까 이렇게 로트나 롤이 섞여갖고 봉제가 돼서 이런 건 짝판이 난 경우고요. 이게 워싱을 하고 나서야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단순히 색깔만 달랐던 게 아니고 원단이 유연제 처리가 좀 다르게 돼 있으면 또 번아웃 되는 정도도 좀 다르게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립이랑 저지랑 원단이 색깔이 캐스트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염색이 좀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비슷한 정도로 됐지만 넘버링이라든지 컬러 매칭이 립이랑 바디랑 컬러 매칭이 잘못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된 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디랑 소매랑 같은 저지인데 유연제 처리 농도가 달라서, 예, 소매는 유연제 처리가 너무 안돼 있었던 거고 이 정도가 보통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유연제 처리가 되어 있는 애들은 황산액을 흡수하는 정도가 이제 일정하고 다른 가먼트들도 비슷한데 얘는 너무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황산액을 더 많이 흡수해서 번아웃이 좀더 많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보통은 유연제 처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약품이 침투를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연제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VC 원단의 또한 가지 문제는 이제 크리즈입니다. 면 사이드에 생기는 크리즈들은 이제 잘안 생기고 또 수세를 하거나 빨면 대부분 펴지는데, 폴리 합섬에 크리즈가 한번 생기면 이렇게 열로 강하게 세팅, 쉽게 얘기해서 다리미질을 세게 해주지 않으면 이제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번아웃 하기 전에는 잘안 보였던 폴리 사이드의 이제 크리즈들이 번아웃을 하면서 면이 없어지면서 폴리 자체에 있는 크리즈들이 점점 좀더 많이 보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하면 할수록 크리즈가 더 많이 보이는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가먼트 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원단에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제 원단 업체하고 워싱 업체하고 같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악유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번아웃된 샘플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심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봉제한 부위를 가로질러서 문제가 생기는 불량들은 이제 워싱 공정에서 생긴 불량이고요. 이렇게 라인을 여기 사진에 잘안 보이지만 봉제 라인을 타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크리즈라든지 불량들은 이제 원단에서 오는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갖고 아직도 악유가 많은데, 이런 거는 확연하게 이제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번아웃 작업에서 지퍼를 이렇게 사진처럼 감싸 주셔야 되고요. 지퍼를 감싸 달라고 했더니 일부 초창기 워싱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감싸 갖고 작업하고 나서 이렇게 지퍼 감싼 자국이 흉하게 남아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지퍼는 이런 식으로 좀 감싸 줘야 되고요. 특히 번아웃이라든지 뭐 다른 작업들에 대해서는요. 지퍼를 감싸지 않으면 지퍼 풀러가 이렇게 원단을 좀 때려서 구멍이 나고 이렇게 자국, 스케치 자국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퍼 달린 스타일은 특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루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100% 아직은 이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아웃은 가루가 어쩔 수 없이 소량 발생할 수 있다는 걸좀 특성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중화를 잘안 했을 경우에는 또 선적하는 과정에서 번아웃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해서 남아있는 원단들이 더 이제 가루가 되는 거죠. 타는 거죠. 보이지 않게 산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한 번은 생산하고는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컨테이너에 싣고 가면서 열을 받기 때문에 폴리백 안에서 추가적으로 산화가 일어나서 매장에 갔더니
번아웃이 추가적으로 더 돼서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더했던 전량을 다 좀 십백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단 상태에서 폴리사이드 염색했을 때 소핑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다른 라벨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염되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요. 번아웃 할 때 요즘 더블 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초창기에 이걸 개발할 때 투톤 번아웃이라고 불렀었는데 면사이드하고 폴리사이드하고 다르게 염색을 해서 번아웃을 하면 싱글 다이 한 거보다 요 샘플은 이제 싱글 다이 한 거고요. 요 샘플은 이제 더블 다이 면사이드를 터콰이스로 염색하고 폴리사이드를 블루로 염색해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염색하면 같은 번아웃 빈티지 룩이지만 빈티지는 사실 이제 낡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더블 사이드를 염색하면 빈티지한 좀 뭔가 솔리드가 아닌 세월의 그 때를 뭐랄까 입은 듯한 세월을 겪은 듯한 느낌이 나지만 컬러가 굉장히 진하게 올라와서 리치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바이어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죠. 폴리는 똑같이 블랙으로 염색했는데 얘는 면사이드를 오렌지 컬러로 염색하고 얘는 면사이드를 터콰이즈로 염색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톤 번아웃으로 만든 거고요. 더블 다이드. 이 오른쪽 사진은 같은 옷인데 폴리는 블랙으로 염색하고 면사이드는 이제 네온 컬러로 염색을 했습니다. 피그먼트 말고 이제 커튼을 염색할 수 있는 네온 컬러도 있거든요. 옐로우 컬러 한 가지만 있는데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UV 밑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서 굉장히 예쁜 좀 특이한 옷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시중에는 없죠. 예. 정리를 하면 번아웃은 이제 번아웃 농도에 따라서 뭐 컬러 쉐이드도 변하고 중량도 변하게 되고 컴포지션도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번아웃 할 때는 원단 크리즈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원단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랩딥 상태에서 번아웃을 해서 아니면 면을 다 녹여서 컬러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봉제할 때도 번아웃 테스트를 노트별로 해서 뭐 색차를 미리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바디랑 립이랑 이제 소프트너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소프트너 관련된 영상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루도는 면사이드 염색하면 드라이는 괜찮지만 웻은 좀 많이 취약하다는 거. 그래서 세탁 후에 외관도 조금 취약할 수 있고요. 수세가 좀 덜 될 수도 있으면 이제 연가루가 나올 수 있고 봉사 문제, 지퍼 문제. 일단 필링이나 번아웃을 세게 하면 필링이랑 정전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번아웃을 세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번아웃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